오케이. 프로그레스 체크. 우리가 모하기랑 모하기 배웠죠? 바람 소원이랑. 오케이. 그래서 바람 소원 말하기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그게 떠오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람 소원 말하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I want to do 같은 게 생각 I want 뭐 장래 희망 묻기도 포함됐습니다. 바람 소망 말하기에서 거기에서 그치 재빈아 그렇죠? I want to be 라든지 장래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I want to be a firefighter 뭐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또 추가로 뭐가 떠올라요? What would you like to be? 라든지 What would you like to do after school? 이런 것도 방과 후에 뭐 하고 싶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어. What would you like to do after school? 이런 거 배웠죠. 맞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바람 소망 말하기에서 hope to do, want to do, would like to do 이런 거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want to do 좋아한다, hope to do, wish to do, would like to do 이런 거 문법적으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주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떠올라요? 두 대 맞지? 네. 충고하면 뭐가 떠올라나요? You should 또 How about doing? You should 동사 원형 How about 동명사 ing What about 동명사 ing 또 Why don't you? Why don't you? 하고 나서 그 다음엔 I think you should 동사 원형 Why don't you? 뒤에는 뭐냐고요 Why don't you? 뒤에는 동사 원형 Why don't you take this medicine? 이 약 좀 먹는 거 어떠냐고 충고하는 표현들 take this medicine이 이 약을 복용하답니다. 그럼 이 약 좀 먹으라고 충고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I think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How about taking this medicine? What about taking this medicine? I think은 했구나. 그 다음에 why don't you take this medicine? 하나 남았네. 그 take this medicine 됐습니까? 이 약 먹어라 명령문으로 충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했죠. 내가 여러분들 초딩 때 무슨 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 부르고 뭐 할 때 쓴다라고 계속 얘기했어. 무슨 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고 시작하면 명령문이고 명령문은 명령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충고나 요청이나 이런 거 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근데 충고 요청하는 말을 할 때 조심하라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충고 요청하는 표현은 나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러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표현 채빈 뭐다? What should I do? 그렇죠. How 쓰면 안 된다. 어떻게가 영어로 how랍시고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어떤 girl하고 boy의 대화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뭐래요? 케빈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이랬죠. 케빈 Let's go out and play soccer 라고 그랬더니 케빈의 반응은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이러죠. 됐습니까? 케빈아 우리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야 넌 밖에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그랬더니 여자애가 Okay,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그러면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뭐 물어봤네요 지금 방금. 뭐 묻기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그렇죠.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됐습니까?
저 앞에 뭐 listen and speak 1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조금씩 다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서 벌써 형광펜은 발사됐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형광펜 칠해놨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오케이,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oo cold죠. It's too cold 하고 it's very cold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번에는 여기에 하늘색으로 칠했는데 이제는 초록색으로 칠해도 되겠죠, 여기에. 그쵸? It's too cold outside. 어쩌구 저쩌구.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생략된 말 뭔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전번에는 하늘색으로 칠했고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칠했죠. 색깔이 다른 건 뭔 의미죠? 하늘색으로 칠한 건 내가 설명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초록색으로 칠한 건 니들한테 설명 들은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좀 사용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할 거고요. t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 뭐 하고 싶은데?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watch의 형태는 to watch도 있고 watching도 있고 watched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watch가 왜 와야 되는지. 그쵸? watch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은 watch 말고 다른 형태도 하나 더 가능합니다. 사실은 오케이, watch도 되고 다른 형태도 되는 이유는 요렇게 선생님이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건 뭐 나타났을 때 삼각형으로 표시하던가요? 그렇죠. 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 애들 못 알아들었대. 나 알아들었는데. 뭐?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엔 watch도 되고 다른 형태 하나 더 되겠죠. 맞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다른 형태, watch의 다른 다양한 형태, 뭐 ing 붙은 것도 있고, ed 붙은 것도 있고, 뭐 to 붙은 것도 있고 많은데 그 다 watch 말고 무슨 형태가 되는지는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Kevin, let's go out and play soccer. Let's go out. 에 형광펜 칠한 이유는? 그렇죠. 제안하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여기도 사실은 뭐 여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Let's go out and play soccer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어, 그걸로 바로 갈 거예요? 예, 네, 알았어요. 그러면 How about going out and 그렇지. playing soccer. 물음표가 있죠.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물음표. 자, 분명히 난 얘기했어. 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How about을 똑같은 표현하면 뭐라고?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물음표도 꼭 하시고요.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또 있고 또.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물음표도 있죠.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또 하나 남았다. 이제 내가 가르쳐준 것 중엔. 그렇죠.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Let's go out and play soccer.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선 Let's go out and let's play soccer인 거죠. 그래서 접속사 and와 play soccer 사이에는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생략이라고 하고요. 생략 문법은 왜 하느냐? 얘 형태가 play의 형태가 왜 play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문법이죠. Let's 뒤에 동사의 원형 Let's go out and let's play soccer.
우리 밖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 축구하자. Let's go out and let's play soccer. Let's가 생략되었으므로 play는 다른 형태 되는 거 있어 없어? 없단 말입니다.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지만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됐습니까? Let's go out and let's play soccer.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게 똑같은 표현인데 how about을 썼다면 how about going out and how about playing soccer로 how about이 이번에 생략됐기 때문에 how about play soccer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죠? how about go out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더라?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선 뭐뭐 하는 것 how about 자체의 뜻이 하다 어때요? 하는 것 어때요? 하는 것 어때고 하다를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to do와 doing 동명사 두 가지 방법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쓰는 방법과 ing 붙여서 동명사 쓰는 방법이 있는데 to 부정사는 쓸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How about to go out 안 된다 했습니다. How about going out and how about playing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t부터 합시다.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그래서 it은 당연히 몇 번? 2번이죠. 날씨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2번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2번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그래서 청룡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아이고. that's too cold outside.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 또는 가주어는 it 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인칭 주어 that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가주어 that은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비인칭 주어 또는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나 또는 가주어는 it 밖에 없습니다. 가주어나 비인칭 주어는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되고 뜻이 없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very cold 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it's too cold 라고 했으니까 애 표정이 어떻다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t's very cold 는 그냥 매우 춥다는 뜻이지만 it's too cold 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날씨가 춥다라는 표현 얘 이름이 케빈인 것 같은데 케빈이 날씨가 춥다라는 표현을 날씨가 추운 사실이 긍정적으로 표현했어? 중립적으로 표현했어? 부정적으로 표현했어? 부정적이요.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It's too cold outside to go out and play soccer 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고 그래서 to go out and play soccer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추운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결과 go out 한다 못한다? 못한다. play soccer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곧 배울 거라고 to 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너무 추워. It's too cold outside 야. 뭐 하기에는? To go out and play soccer 하기에는.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배웠지. 그래서 내가 초록색으로 했다니까? 하늘색이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To go out and play soccer 하기에는. 뭐 여기에다가 더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되죠. 플레이 더 사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시죠? 오케이. 네. Okay. What do you want to do? 뭐 묻기? 바람 묻기.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What do you want to do? 부분만 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do you hope to do? What do you hope to do? 또? What would you like to do? 뭐라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됐습니까? Like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그 다음에 then은 선생님이 벌써 해석하면서 뜻은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이죠. 그러면 이 t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If so 였고요. 이걸 또 더 길게 원래대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If it's too cold outside. 만약 너무 춥다면 What do you want to do if it's too cold? 만약 그렇다면 If so If it's too cold 너무 춥다면 뭐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to do if it's too cold? 그러면 이란 뜻일 때는 만약 그렇다면 if so 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이란 말을 풀어 생각하면 만약 너무 춥다면이 되는 거죠. 만약 너무 춥다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if you think it's too cold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If you think it's too cold, what do you want to do if you think it's too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atch도 되고 뭐도 되겠어요? watching도 된다. 그렇죠. 당연히 watch도 되고 to watch도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여기에 그냥 watch를 썼다면 아까 여기서 똑같은 거 설명했어. 지금 설명하는 문법이 뭐라고요? 생략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watch가 왔을 때 뭐가 생략된 거야? I want to가 생략된 거고 to watch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만 생략할 수도 있다? I want to 됐습니까? and를 사용해서 바라는 거 몇 가지를 얘기했어?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을 원해? 집에 머무르는 것과 TV 보는 것을 원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 and를 기준으로 play는 play 밖에 안되고 and를 기준으로 watch는 watch도 되고 to watch도 되죠. I want to stay at home and to watch TV. 그치 재빈아 알고 있던 거 설명하니까 졸리지? 그쵸? 오케이 그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이름은 이제 내용 파악으로 들어갑니다. 여자의 이름은 몰라요. 남자의 이름은 케빈. 여자애가 케빈이고 어떤 제안을 합니다. 뭐하고 뭐하재요?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케빈의 반응은? 부정적. 오케이. 그래서 뭐 말하기다 의견 말하기의 일종이죠. Don't you think 해도 되지만 I think it's too cold outside 하고 마침표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나 너는 밖이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나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죠. 그쵸? 채민아 뭐하고 뭐하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다고? 오케이 정말이니? 그렇다면 너는 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바람 묻고 답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바람을 물었고 여기서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want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 정도 생각나면 되겠죠. I want to도 있고 I hope to도 있고 I would like도 있고 I would like를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요? I'd like to stay at home and I'd like to watch TV. I would like는 I'd like로 줄였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rogress check고요. Progress check. 오케이 먼저 말하는 건 걸이었어? 보이였어? 걸. 걸이 제안하죠? 남자의 이름 부르면서. 남자의 이름 뭐였더라? 케빈. 케빈이었죠. 그래서 케빈아. 케빈. 우리 같이 나가서 축구하자. Let's go out. Let's go out and let's play soccer. Let's가 생략됐으니까 play밖에 안 된다는 문법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야, 넌 생각하지 않냐? 이러죠. 넌 그런 생각 안 드냐? 이러죠. 뭐? 밖이 너무 춥다라 는 것. 그래서 넌 생각하지 않니? Don't you think? 아무 뜻 없는 녀석 써야죠. It's too cold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겉 만드는 that. 무슨 어라서 생략됐다? think 동사의 목적어라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it's too cold outside 이래도 됐습니다. 또는 I think that it's too cold outside 마침표 해도 되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그렇죠? Okay. Really?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그렇다면 then if it's too cold outside라면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뭐 하고 싶니? 나는 원한다. I want 집에 머무르면서 TV 보는 거. 그래, 나는 원한다. I want what? Stay at home. 아, 그냥 stay at home입니까?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To watch TV. I want to stay at home and to watch TV. 됐습니까? 여기에 I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네. 됐습니까? I want to watch. I want to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TV 시청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만나봤고요. 재밌었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고 답하겠습니다. 먼저 빈칸부터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뭐 시작 부분에 요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둘의 관계는 뭐 하여튼 잘 아는 처음 만난 사이 일단 처음 만난 사이야 잘 아는 사이야 잘 아는 How are you 할 사이야 How do you do 할 사이야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할 사이죠 그렇죠 Okay, how do you do가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됐습니까? How do you do 할 사이야? How are you 할 사이야? How are you? 처음 뵙겠습니다가 뭐라고요? How do you do? 됐습니까? Okay. How do you do? Okay.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얘기합니다. 너 괜찮니, 앤디야? Are you alright, Andy?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Okay. 이런 거 보이죠? 그쵸? You look worried. 그랬더니 앤디의 답이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but I'm not ready for it.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I want. 좋은. 맞을 뻔했죠.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여자의 답이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그랬더니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 괜찮니, 앤디야? 너 걱정하는 듯 보인다. You look worried다. 그랬더니 걱정하는 이유를 얘기하죠.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but I'm not ready for it. 내일 과학 쪽지 시험이 있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너는 네가 필기한 건 먼저 복습해야 된다. 그랬더니 앤디가 나 복필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죠? 나 필기 안 했는데 막 이러죠. 필기 잘해요. 필기 잘합니까? 오. 필기 왕입니까? 네, 필기 왕이 돼야지 복사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됐습니까? 복사기가 되는 거하고 필기를 열심히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야. 뭐가 다른데요? 예? 거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필기를 하는 거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복사기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중간 파트를 받는 거.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처음 들은 걸 구분하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쓴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호, 뭐 X를 쓴다든지 동그라미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써야지 필기하는 것과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우선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가 필기한 것부터 뭐 해야만 한다? 복습해봐야만 돼. 오케이, thank you. 자, 그래서 하겠죠. 뭐 앤디까지 갈 필요 없고. 됐습니까? Are you alright, Andy?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했던 거잖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앤디 표정 얘기했죠? 됐습니까? You look worried. 그쵸? 요런 형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맞잖아. 그렇죠. 요런 형태로 존재하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Okay.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but I'm not ready for it. 자, 그래서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무슨 시제 표현이야? 과거 시제. 아, 미래 시제. 오케이. 에? 이게 미래 시제 표현이라고? 이게 미래 시제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면 문법적으로 무슨 시제 표현이야? 현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네? 자, 얘하고 얘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원칙적으로 하면 이 부분 투마로를 놔두고 싶으면 이 부분 좀 뜯어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했습니까? 어떻게 뜯어 고쳐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틀리지 않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오케이.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수거로서 외워야 될 거.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라는 수거가 뭘 것 같아요? Ready for. Be ready for겠죠. Be ready for. 거기다 not을 집어넣었으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이 된 거죠. 됐습니까?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Be ready for.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t 뭐하는 이시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이번에도 청룡이한테 물어봐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What should I do가 보이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뒤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학 쪽지 시험을 쪽지 시험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너프 더 우리 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학 쪽지 시험을 말 우리 말로 그 말 붙일 수 있으니까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 배운 거니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학 쪽지 시험을 우리말로 그말 할 수 있으면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쵸?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배틀 붙을 거 나왔죠? 네.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뭐 하기? 충고하기. 그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한 다음에 고맙다는 표현인데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Are you alright, Andy?에서 Are you alright?의 형광펜치라는 이유는? 바꿔쓸 수 있는 거. 이 표현 자체가 뭐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안부. 근데 그냥 안부 묻는 게 아니죠. 안부 묻기는 원래 How are you?가 있었죠. 근데 how are you를 쓰지 않고 굳이 are you alright을 쓴 이유는 안부 묻는 표현 중에서 상대방 표정이 어떨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일 있니? Is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Are you alright? 이런 건 입이 하는 겁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일 있니? Is something wrong? Okay. 그 다음에 worried 이 꼬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생긴 게 있는 걸까? Worry가 있겠죠. 그러면 to worry도 있을 거고 worrying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worry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걱정하게 만들다죠. 그렇죠. 그러면 warning의 뜻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약간 배신감 들 텐데 worry는 걱정하게 만들다란 뜻도 있고요.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걱정하게 만들다란 뜻도 있고 걱정하다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ed 형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요 때문에 네가 걱정을 시키고 있는 듯 보인다는 얘기야.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듯 보인다는 얘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듯 보인다는 표현이야 지금. 그렇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인다니까 ing형이 아니고 뭐가 사용됐다? ed 형태가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You look worried.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you are worried 하고 비슷한 표현인 you are worried는 너 걱정한다고요 you look worried 하면 너는 걱정하는 듯 보인다 이런 표정 하고 돌아다니면 그렇죠? 당연히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어? You look worried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You look sleep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tomorrow 때문에 사실은 I have a science quiz 에서 I have 말고 원칙대로 하면 I have가 아니고 이 부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I will 맨날 will이래 나는 과학 시험을 칠 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going to. 그렇죠. I'm going to have a science quiz. 이게 적당하겠죠. 나는 과학 쪽지 시험을 칠 테다야, 칠 예정이다야. 칠 예정이다. 아, 치고 말겠다! 이거군요. I will! 난 할 거야! 미래에 하고 말 테야! 이런 얘기한 거죠? 나는 과학 시험을 칠 예정이다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다? I'm going to have. 됐습니까? I'm going to have 해야지 tomorrow하고 어울리겠죠? 그런데 전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가 표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한 적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 그렇죠. 나는 가는 중이다. 제주도에 해놓고 뒤에 갑자기 다음 주말에 이런 얘기 나오면 아 다시 되돌아가서 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나는 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했죠 네. 그래서 모든 미래는 무슨 시제로 표현 가능하다 계획된 그렇죠 잘 계획된 미래는 진행형 시제로도 표현 가능하다 했죠 자 이번에는 무슨 미래를 현재 시제로도 표현 가능하냐 시간표상에 나와있는 미래라고 합니다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서 시간표상에 나와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들어두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까지 알아두면 되냐 아 딱 뭔가 정해져 있어 뭐 정해져 있으면 현재 진행형이나 또는 지금처럼 현재 시제로도 투마로하고 짝짝꿍하고 잘 놀 수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딱 정해져 있는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나 또는 현재 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얼핏 보기엔 안 어울려 보이지만 됐습니까? 내일 과학 쪽지 시험을 칠 예정이야 but I'm not ready for it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청룡아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I'm ready for that 이번에는 몇 번이시라서 그래? 1번이죠 1번이라는 얘기는 얘를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단 얘기고 어우 도리도리입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한단 얘기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다 I'm not ready for science quiz. I'm not, but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 됐습니까? 그치? 어, 왜 어에서 더로 바뀌어야 되죠? 정신 좀 차리시고요. 음?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ready for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했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말로 채워넣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학시험을 그 과학시험을 넘기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죠. 내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은 자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요. 너도 생각해두라고. What should I do? 청룡이는 줘라도 내줘? 생각 안 하고? 미래 있잖아요. 투로 시작.
자,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문법 배웠을 때 했냐, 그것을 준비하다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만들면 되는 방법. 혹시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가르쳐줬잖아요, 그쵸? 어, 채빈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사기 안 당하네. 아, 옥장판 안 팔리네. To be ready for it 넣으면 되겠죠. 이거 소수형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왜 to ready for it이 아니고 왜 to be ready for it입니까? 그렇죠. 준비되니 와야 됩니까? 준비되다가 와야 됩니까? 두 뒤에 가 와야 되겠죠.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the science quiz? 됐습니까? 그 science quiz에 준비된 상태가 되기 위하여 명형부 to be ready for it 부서정법의 의도죠. 됐습니까? To be ready for it. 그래서 맨날 애들 맨날 보면 to ready 이러고 있습니다. 어? 나는 지각 안 하고 싶다. 나는 원치 않는다. I don't want. 지각하는 것 나는 수업에 늦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be late for class 하면 되겠죠? I don't want to be late for class.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디서 안 봤어요? 어? 이거 어디서 안 봤냐고, 이거. 본 적 없냐고. 어? 복습문을 하는 사람이 잘 없나요?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배틀부터 보자.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또. 얘들 어려운 거부터 하네. How about? What about? 이걸 뭐라 해야 되죠? Reviewing your notes first. Reviewing. 그래, W 뒤에 ing만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How about reviewing your notes first? What about reviewing your notes first? 또? I think you should. 또? Review your notes first. Why don't you review your notes first? 이런 것도 각각 물음표 들어갈 때도 있고 마침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정영! 마침표 들어가는 거 하나만 얘기해줘. 마침표 들어가는 거요? 어! 아니, 물음표 들어가는 걸로 하나만 얘기해줘. 못하겠으면 반성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ADVI ECE. 여기에 CE 말고 SE 버전도 있죠. Advise라고 읽는다 했고요. Advise의 뜻은 하다. 충고하다였고요. Advise의 뜻은 충고였죠. 여기 전치사 뒤에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하지 동사가 올 수 없겠죠. 네. 됐습니까? Thank you for your advice. 너의 충고 고마워. 오케이. 자, 그래서 아우 졸고 있는 애, 딴짓하는 애, 멍 때리고 있는 애 끌고 질질 끌고 가려니까 어? 그쵸? 아니지, 졸고 있는 애가 아니지. 다 알고 있어서 수업이 재미없는 애겠지, 그치? 다 알고 있는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졸리고 딴짓하고 있고 만화 그리고 있고 그런 거겠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내 인생 아닌데 뭐. 선생으로서 졸라게 싸가지 없는 말 아니야? 내 인생 아닌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 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면 되나요? 정도가 있지 근데. 어? 나도 예의가 있어야 되지만 니들도 좀 예의를 좀 차려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아이는 내일 과학 쪽지 시험 치죠? 아니요. 꿈은? 남자아이요. 그러면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앤디.
앤디고요. 앤디는 언제 무엇을 칠 예정이다? 내일 과학 쪽지 시험을 칠 예정이고. 근데 걱정거리가 뭐다? 시험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뭐 요청하고 있어 여자애한테. 오, 충고를 요청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What should I do를 썼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비 방법이 있겠지만 여자애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 먼저 해라. 복습. 필기한 거 복습 먼저 해라. 걔부터 가장 먼저 해라. First.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앤디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애 누구였더라? 여자아이. 여자애가 지나가는 앤디 표정이 어때? 좋아요. 썩었죠? 네. 그래서 너 걱정해도 돼 보인다 라면서 뭔 일 있냐 그러죠. 그래, 너 괜찮니? Are you alright? Are you okay? What's wrong? 그런 다음에?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그랬더니 무슨 시제를 대신 표현하죠. 내가 갖고 있을 예정이죠. 내가 칠. 자, 그 다음에 have a test 이 표현도 통째로 알아두세요. Have a test, have a quiz. Okay? Have a test 하면 뭔 뜻이겠어? 시험 치다. Have a party. 파티를 열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시 중간에 접속사 버시 들어가고요. 내일 과학 쪽지 시험 치는데 그러나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고 수거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다? I have what? A science quiz. When? 접속사? But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 잠깐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Okay. 그랬더니 you should를 사용해서 충고합니다. 너는 뭐 해야만 한다? 복습해야만 한다? 무엇을? 네가 필기한 것들을 어찌 가장 먼저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복습해야만 한다. You should review what? Your notes. 몇 번째로? First. 됐습니까? 가장 우선 해야 될 건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your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관광객 같아요? 어? 관광 오셨습니까?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나?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일본에서 오셨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여행 기행문에다 쓰시겠죠. 한국 애들 졸라 빡세게 영어 공부하네 이러면서. 자, 나 쭉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 바람 표현이라든지 충고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쭉 얘기합니다. 누가다? Jisoo wants. 무엇을? To become a firefighter. 지수란 아이가 소방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다? She thinks w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지소 그녀가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이 뭐라고? 진정한 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냐? 명형부 하고 싶어졌고요. To become a firefighter,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stay. 오케이. 뭐라고요? In good health야, in good health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in good health인데? 헬티는 건강 아니고. 여기 있죠, 얘 때문이죠. 그렇죠, in happy죠. In happiness죠.
in dangerous죠. In danger죠. 네? 얘 때문에 무슨 시 올 자리다? 명사 올 자리죠. Every day to stay in good health. 됐습니까? Okay. 요거 대신 아 뭐 아이고. 지수는 to become a firefighter인데 소방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녀가 생각한다 firefighter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to become a firefighter는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고 she should exercise 그녀는 운동해야만 한다 매일매일 to stay in good health 오케이 명형부 할 부분 또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부분은 뭐 얘에 대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수 만나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지수한테 내가 지수한테 전하는 말이 뭘까?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지수를 만나면 뭐라고 충고를 해줘야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at은 요렇게 관로해두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채빈 관로 왜 하는 거죠? 숨기는 거?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겁 만드는 대시라서 그렇죠. 내라고 한 사람 셀프 딱밤 때리시고요. 겁 만드는 대인데 목적어라서 겁 만드는 대 생략할 수 있다고 난 가르쳐준 적 없다 그랬어. It's important that you exercise every day. 이건 뭔 소릴까? It's important that you exercise every day. 이건 뭔 소릴까? 그렇죠. 운동 매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 뭐 하는 대시야? 겁 만드는 대시죠. 생략할 수 있겠죠? 네 라고 말한 사람 셀프 딱밤 때리시고요. 생략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데? 겁 만드는 대시란 얘기는 명사란 얘기네? 아니요. 어. 아닙니까? 아니. 명사면 뭐 따질 차례예요? 따질 차례죠. 이거 무슨 어야? 주어죠. 진주어죠. 아. 생략 안 되죠. 예. 됐습니까? 네. 겉만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의 50%인 겉 만드는 데는 충족시켰으나 나머지 50% 목적어 조건은 충족 못 시켰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다 말하셔야 됩니다. 겉 만드는 데신데 think 동사의 목적어라서 She thinks t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오케이. 그래서 to become a firefighter 해석하면 뭘까요? 소방관이... To become a firefighter,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stay in good health. 더 되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명형부 하니까 뭐야? 부사고요. 부사 중에서 부사의 세 가지 중에서 뭐? 의도죠.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의도일 때만 다른 to 부정사랑 다른 점이 있죠. In order to become a firefighter, so as to become a firefighter. 그래서 얘 부사 의도라는 거. 됐습니까? 소방관이 되려고 되기 위하여 그녀는 운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지수 만나면 뭐라고 충고할까? 영어로. Exercise every day.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또. Why don't you exercise every day? 하나 남았네 이제. How about exercising every day? What about exercising every day? 됐습니까? 여섯 가지 가르쳐 드렸죠? 됐습니까? To stay in good health. 또 to 부정사네. 명형부. 왜? 그럼 따지세요? 명사하면? 부. 왜? 부사적용법이면 A인지 B인지 C인지 얘기하죠.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stay in good health. 그래서 의도죠. 됐습니까?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한다.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In good health 상태로 stay 하기 위하여.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Why? To stay in good health. 됐습니까? Okay.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했습니다. 지수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영어로 In the future 했더니 I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라고 대답했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 대답이 나온 걸까? 그렇죠. Why do you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라고 물어봤었던 모양이죠. 아, 예. 그렇죠. 그게 Why do you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가 무슨 뜻이길래? 왜 너는 소방관 되고 싶니? 했더니 Because I think t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라고 지수가 대답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수가 이 남자한테 뭐라고 충고를 요청했을까요? 이 사이에 이 남자를 직접 만났을 때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to become a firefighter?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아저씨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한 거야? To become a firefighter,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라고만 얘기했어. 그렇죠. 그럼 지수가 되물었겠죠. Why should I exercise every day? 라고 물어봤더니 To stay in good health 하기 위하여 라고 답해주는 거죠. 대화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를. 그쵸? Man과 G 해가지고. 그쵸? 남자가 뭐라냐?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그랬더니 지수가 I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그랬더니 Man이 Why do you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그랬더니 지수가 Because I think t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그쵸? 그런 다음에 But I don't know.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오, 말 잘했어. 그렇죠? 소방관이 되는 방법. To be a firefighter. 나는 모른다. 소방관 되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소방관 되는 방법. 아, I don't know how to be a firefighter 라고 물은 거죠. 그쵸? I want to become a firefighter but I don't know how to becom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이런 거죠. 이런 거 했잖아 어디서. 그쵸? 나는 방법을 모른다. 어디까지 했었냐 여러분들. I don't know how 까지 했잖아. 근데 내가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거 뭐다 라고 알려준 적 있어 없어? 피자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pizza. Yeah, how to make. 소방관 되는 방법. How to be a firefighter. I don't know. How to become a firefighter. 됐습니까? 예.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오케이. 남자가 지수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수가 원하죠. 그래서 지수가 원한다. 지수 want. What? To become a firefighter. Why? Because she thinks that there's are real heroes.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oh, But I don't know how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Oh, to be a firefighter. 뭐 하기 위하여?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그녀는 운동해야만 한다. She should exercise. How often? Why? 뭐 하기 위하여? To stay in good health. 됐습니까? 아 참 깜빡하고 이거 얘기하는데 in good health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To stay 내가 stay 뒤에 무슨 시를 쓰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얘기 한 적 있죠?
그래서 to stay healthy. 이때는 health를 쓰면 안 되죠. 뭐 healthy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떤 healthy야? 어찌 healthy야? 어찌 healthy죠? To stay very healthy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To stay very healthy. To stay in good health. 그치? 어? 아, 중국에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Where do you come from? 응? 어, 한국인이었어? 관광객인 줄 알았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 관광 나왔어요? 아니요. 어? 근데 왜 관광객 모두야, 자기 인생에? 어? 여러분들 인생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요. 어? 구경하러 왔어요? 치열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경쟁? 경쟁? 경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경쟁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 어? 그거는 결과만을 목표로 하는 행동인 거죠. 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좀 최선을 다하면 안 될까요? 어? 그러니까 내가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그 다음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죄를 못 이기겠어. 어? 암만 노력해도 죄를 못 이기겠어. 어? 저 내 앞에 있는 죄를 못 이기겠어. 내 뒤에 옆에 어? 죄를 못 이기겠어. 그러면 결국 뭐예요? 포기하죠, 포기. 어? 그러지 마시고요. 뭐 경쟁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좀 최선을 다하면 안 될까요? 어?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쟤를 이겨야 되겠다. 경쟁이다. 쟤를 찍어 누르고 쟤를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지. 어?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될까요? 그냥. 응? 어차피 태어났는데 대충 살 거예요. 관광 모드로. 어유, 그 내가 박청룡인데 어, 박청룡이 저렇게 살고 있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아, 저 새끼 저거 또 졸고 있다. 어, 한심하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듭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어?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될까요, 그냥? 예.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자, 문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사했어요? 예. How do you do? 했어요. How are you? 했어요, 얘한테? How are you? 했어요? 그렇죠. How are you? 해야죠, 당연히. 됐습니까? 처음 봤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조동사 should. How do you do? 했어요. How are you? 했어요. How do you do? 했어요. 자, 조동사 have to 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누군가 have to를 뽁 꺼냈어. 그러면 연달아서 뭐가 쭉쭉쭉 줄줄이 한번 땡겨볼까? have to 나왔어. 그 다음에 뭐 아 집어넣어. must가 should가 왜 나와? must 나오죠. 그렇죠. 그럼 더 땡겼어. 뭐 끝이야? 뭐라고? 어, need to. 또 나 딸려 나왔어. 또. 또. 끝났어? 세 개 땡기고 끝났어? have to, must, need to. 좀 더 없어? 좀 더 없어? 좀 더 없어? 좀 더 없냐고. 어? 좀 더 없냐고. 어. have not to. 아, 그런 희한한 걸 내가 가르쳐 줬구나. 미친 새끼 아니야? Have not to를 가르쳐주게? 아니요. 선생 새끼 좁혀야 되겠다. Have not to 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고. 어, 뭐? Don't have to. Don't have to 하면 그 Don't have to 딸려 나오면서 둘이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 않냐? 어? Don't need to 하고 또. Don't need to 하고 또 아 오늘 not 또 먹을까? 니 not to. 어? 니 not to do 하지 말라고 안 그러디? 니 not to. need not 동사 원형. Don't have to. Don't need to. 니 not to. 뭔데 전부 다?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must not은? 금지. 해서는 안 된다. 해야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말 그렇게 어렵게 해요? 해서는 안 된다. 금지.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나셔야 될 텐데.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이제 얘기해야지. 그렇죠? 네. 얘기하셔야죠. 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없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지? 아, 저거 그 제 저거 그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얘를 써서 얘를 사용해서 할 방법이 없단 얘기지. 예. 그럼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모든 숙제 해야만 했었어. 이 표현은 영어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 있긴 한데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뭔데? 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어떻게 표현한다? Had to로 표현한다. 야, how are you 할 사이면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하우 두 유 두 해야 되겠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 외에 이것 말고 내가 얘기 안 한 거 이런 거 써야 될 때도 있죠? 됐습니까? 얘는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조동사는 아닙니다. Must, he must.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요. 이딴 거 없죠. He has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는 말 해볼까? 나는 가야만 한다는 이걸 사용하면 I have to go죠. 네. 나는 갈 필요 없다는 I don't have to go죠. 네. 나는 가서는 안 된다는 I must not go죠. 여기까지 이미 얘기했어. 네. 그러면 제가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제가 가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go? Do you have to go? 한 3년 전에 했던 거죠? 아니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까? 자,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그들은. 얼마나 자주? 종종.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끊는 거죠. 이거 who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건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동안. 사실은 이 표현도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며칠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죠. 어디에? 숲에. 그런 다음 동사 덩어리가 무슨 표현? 의무의 냄새를 풍기면서 있습니다. 머물러야만. 머물단 다 알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양념을 솔솔솔솔 뿌려주면 무슨 맛? 양념? 의무 맛 양념을 뿌려주면 머물다가 머물러야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칼질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만 했다? 누가? 그치. who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 어찌 도착해야 됐다? 빠르게. 어디에? 화재 현장에. 이거 언제 의무죠? 이게 똑바로 돼 있나? 아, 돼 있네. 과거 의무네요, 이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일단 얘는 나중에 얘를 바로 넣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도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좀 천천히 넣어도 돼. 그래서 그들은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문법대로 하면 they have to stay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 부분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빈도 부사 넣을 자리 고민하면 됩니다. 왜 누가 다 부분 만든 다음에 내가 빈도 부사 넣으라고 하냐? 자, 빈도 부사의 위치는 학교 선생님들은 조비디 일반 앞이라 그러고 나는 not이 들어갈 자리라고 하는데 조비디 일반 앞이란 얘기나 not이 들어갈 위치나 전부 다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여기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되더라? They don't have to stay죠. 그래서 여기다가 often을 넣으면 되는 거죠. They often have to st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나오면 되겠죠. Where?
in the forest. 뭐 in a forest나 in the forest 같은 거 오면 되겠고요. 뭐 woods 이런 게 와도 되겠고요. in woods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은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겉동안이야, 누가 닷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이거 보면 무슨 무슨 day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쵸? 그럼 for겠어? during이겠어? while이겠어? For a few day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y often have to stay in a forest for a few days 이렇게 돼 있겠죠.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How long d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they often have to stay?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often has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as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알죠? 알아요. 됐습니까? Who often has to stay? 여기에 day는 누굴까요? 본문에 여러분들 본문 다 했으니까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스모커 점퍼 데이인데? 스모커 점퍼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도착해야만 했었다. 도착하다는 이걸로 시작하는 녀석도 되고 이걸로 시작하는 녀석도 되는데 아직 여러분은 중1이니까 이거 안 썼을 거고 이거 썼겠죠. 도착하다 arrive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had to arrive죠. They had to arrive. arrive는 go 같은 거 같아요? visit 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go 같은 녀석이죠. 그래서 more fire at the fire, to the fire 해 거기죠. get to 썼네요. get to. they had to get to the fire fast 하고 있네요. 뭐 arrive 대신에 get 썼습니다. get to the fire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Okay, arrive 써도 되고요. They had to arrive to the fire, at the fire, fast. 자, 어쨌든 had to get이니까 언제 의무 표현이다? 과거 의무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have to를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ere did they have to get fast 하면 되겠죠. Where did they have to get fast? 어디에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와 형태 have to 동사 원형 또는 앞에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 동사 원형이 있죠. have to do, has to do 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충고 표현이야? 의무 표현이야? 의무. 이건 의무죠. 충고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o는 그래서 sh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must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must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아, must이고요. 우리 충고하기라고 혹시 대화 파트 안 했었나 우리가?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You must exercise 이러고 있었죠 우리? 아니요, you should. 됐습니까? have to는 should나 must나 우리말 해석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느낌은 다르다 했습니다. should는 당위, 충고라 했고요. must는 의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한다. have to는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have to do 해야 될 때도 있고 has to do 해야 될 때도 있고 과거 시제라면 had to do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과거형은 had to do다. have to 대신에 충고야? 의무야? 니까 must로 바꿨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대요. 누가? 내가. 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하고 동사 덩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야? 이 표현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현재 또는 미래죠. 나는 공부해야만 한다. I have to study. How? Hard. Why? To get good grade. I have to study hard.
I have to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됐습니까? 명형부 부사 의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 you have to study hard? 그렇죠. Why do you have to study hard? 그렇죠? 그렇죠, 준호야? 왜 do you have to study hard? 됐습니까? 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니? In order to get good grade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동사 덩어리. 그래서 영어로 누가다?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돼 있겠죠?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그래서 get up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아니다, 이거는 어렵다. Tomorrow란 대답 듣고 싶어. 쉽게. 그러면 when does she have to get up early겠죠? When does she have to get up early? 그녀 언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Awake. 일찍 일어난다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더라?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그렇죠.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내가 여기다가 형 앞에 왜 칠했을까? 내가 여러분들 초딩 때 하다씨가 포함된 게 궁금할 때 뭐라고 물으면 된다 이러면서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What하고 do가 사용되면 되죠. 그럼 기억 안 나십니까?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그녀는 내일 뭐 해야 돼? What does she have to do? 그녀는 뭐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왜 개더벌리가 일찍 일어나다야. 일찍 일어나다. 무슨 시동어리야? 화장실 동어리잖아. do 쓰면 되겠네. 그럼 이 자리에다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의문사 what 쓰고. 됐습니까?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She has to get up ear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has to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많은 역사 숙제를 해야만 했었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영어로 뭐죠? 홈워크 세수. 그렇죠. 세수 없죠. 어떤 새끼한테 영어 배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They had to do what? A lot of history homework. 홈워크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이유가 있죠. 그래서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uch history homework. 누가 man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됐습니까? 너 말이야 너 이 새끼 아직도 man이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they had to do much history homewor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t 집어 넣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부터. 됐습니까? 하나는 불필요고 하나는 금지입니다. 자, have to에 not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Don't have to. Have not to.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Don't have to. Has to에 not 집어넣으면 Doesn't have to가 튀어나올 거고 Had to에 not 집어넣으면 Didn't have to. 그런 게 튀어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시제는 똑같죠. 됐습니까? 현재 할 필요 없다 또는 미래 할 필요 없다 라는 unnecessary, unnecessity 표현이죠. 불필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주어의 시제에 따라서 주어와 참 시제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고 시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didn't have to 써야 할 상황도 있다. 과거에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didn't have to 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은 don't need to do고 need not do라 해서 need not do. need not to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추가로 뭐라 그랬냐 하면 누가 뭐다 라고 얘기했죠. need not to do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need not to do 하면 안 되고 need not do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얘가 조동사라고요. 얘가 문장 속에서 can이나 will이나 should처럼 행동한다고요. can to, I can to 쓰임이죠? 아니요. 그러면? 응? 그러면? I can to 쓰임 아니었어? 맞죠. 그렇죠. I can to swim.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그렇죠? I can swim. 이렇게 얘기하죠. 뭐 can't가 거기서 왜 나오나? can't 부정 아니야? 아 진짜 알았어 난 수영할 것이다 I will to swim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요 응? will이 뭐니까 조동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종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need not to도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요걸 쓰면 she needs not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she need not go there 해야 되겠죠? 왜? need not이 조동사라고 몇 번 얘기해 아까? 됐습니까? 그녀가 수영할 수 있으면 she can't swim인 모양이죠 이러면? 아니란 말이 전부 다 need not이라는 불필요 표현 조동사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는 왜 don't need 할 때는 왜 to 둡니까? 야 여기 don't 만들 때 do 튀어나왔는데 어디서 튀어나왔겠어? need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왔겠죠 그러니까 얘 need랑 여기 need랑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애라고 됐습니까? 얘는 동사고요 동사에다 not 집어넣은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need not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한 거다 그 다음에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는 표현은 didn't have to do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나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갈 필요가 없대요 누가? 나는 언제? 이번 주말에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죠 이 긴 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누가 그는 언제 이번 주말에 다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뭐 이건 똑같네요 됐습니까? 우리말로는 다르게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영어로 할 때는 얘 때문에 그리고 얘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뭔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죠 나는 미래에 할 필요가 없다 I don't have to go to work죠 나는 일하러 갈 필요 없어 I do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근데 그가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갈 필요가 없을 때는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한글로는 다르게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영어로는 I don't have to고 여기는 he doesn't have to겠죠 됐습니까? 그는 이번 주말에 아 나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가면 안 된다 벌금 500만원 내야 된다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해 이거 하다가 말아 뭐 I must not go to work this weekend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벌금 500만원 내야 된다 그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가면 안 된다 벌금 500만원 내야 된다 이 표현은 뭐? He must not go to work this weekend 하면 되겠죠 어? 아니에요. 방금 들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됐습니까? I must not go to work. 나는 일하러 가면 안 된다. He must not go to work. 이건 똑같이 표현하죠. must는 조동사니까.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must에 뭐 s 하나 붙여줄까? 장식으로? 왠지 써야 돼. 오늘 기분은 must 뒤에 s를 써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요. 그런 기분 들면 이상한 기분이니까 다시 느끼지 마세요 그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Okay. Must not 비교입니다. 금지죠. 우리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We must not park. Where? In this area. 됐습니까? 뭐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겠다? X. 이런 그림이 있겠죠. 네. 됐습니까? 네. We must not park in this area.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는 의무맛이야? 충고맛이야? 충고맛이죠. 됐습니까? 당위라고 조금 어려운 말도 했었었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당연히 리필기 하는 것부터 먼저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충고할 때 쓰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험심이 있어줘야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모험심이 생겨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은? You should be adventurous.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가면 되고 얘한테 가면 되고 그렇죠? Adventurous의 뜻이 뭐니까? 모험적인 무슨 시니까 뭐 만들어야 된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조동사 뒤에 올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 오려면 무슨 자격증 따야 돼? 동사 자격증, 동사, 그렇죠. 그것도 좋네요. 동사 원형 자격증 따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운전석에 앉아서 막 운전해도 되죠? 아니에요. 안 됩니까? 왜? 자격증 아예 안 땄어? 네. 어, 뭔증 안 땄는데. 운전면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전석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없죠. 어드벤처러스는 슈드 뒤에 올 자격이 있어요. 없죠. 자격증 따서 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To ready for it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B가 없어요. 없으면 왜 안 되는데?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인데 이번에 동사 To 부정사 만들 때 To 뒤에 동사 원형.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또는 여전히 무엇을 파란불을 뭐 해야만 된다 기다려야만 한다 라고 자꾸 빨간불에 길 건너려고 하는 친구한테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도 생각나시죠? 그쵸. 뭐뭐를 기다리다는 뭐였어? Wait for. 뭐뭐에 대한 준비를 하다는 Be ready for. 됐습니까? 그래서 We still should wait for the green light 라고 하면 되겠죠. We should still. 뭐 still의 위치는 여기 가도 되겠고요.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자, should는 해야만 한다니까 must하고 똑같은 애죠? 아니요. 아닙니까? 오, 그렇죠. 아니죠. 뭐가 다른데?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강한 의미, 약한 의미라고 내가 가르쳐준 모양이군요. 아, 그니까? 어. 그쵸? 이 새끼 이게 그 따위로 가르쳐줬죠. 그쵸? 그쵸? should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느낌이고요. must는? 어? 너? 빨간불에 길 건넜어? 벌금 내놔. 됐습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지키는 느낌은 뭐야? must의 느낌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하지만 야, 그거 굳이 꼭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한다라고 써 있죠? 아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뭐야, 교육법 37조 5항에 보면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아니요. 왜 안 써 있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뭐의 느낌이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로 뭐의 느낌이라고 should의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나 또는 뭐 조언,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두 글자로 바꾼 게 뭐다? 당위. 됐습니까? 오케이. 마땅히 대신에 당연히를 써도 되겠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반갑죠? 네. 되게 오래간만이죠? 네. ought. 됐습니까? 네. ought도 뭐 덩어리? 조동사 덩어리야. 얘는 have to하고는 달라. have to는 동사의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왜 have to를 보고는 동사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고 ought to는 그냥 조동사나 덩어리라고 하는지 내가 설명하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는 어떤 동사적인 흔적이 남아있어. 근데 ought to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적인 흔적이 전혀 안 남아있습니다. 그쵸? 좋아요. ought to는 need not 같은 애예요. have to는 조금 그렇진 않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너는 where?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조용히 한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조용히 한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져 있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럼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조용한이 있죠. 근데 우리는 조용한을 동사로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죠. 그렇죠. 조용하니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be quie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넌 조용히 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quiet. Where? In the library.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You ought to be quiet in the library. 해도 똑같은 뜻이라고요. You ought to be quiet. You should be quiet. 'Quiet'의 반대말은 뭐죠? 그나저나? 영어로 noisy. 그러면 슬슬 눈치챘을 거야. 내가 quiet의 반대말을 굳이 왜 살펴봤냐 하면은, 자,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하고 똑같은 말을 noisy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준비된 거죠? 아니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네. 네.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를 quiet 대신에 noisy를 쓰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뭐? You shouldn't be noisy in the library.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You ought not to be noisy 됩니다. You ought not to be noisy. 너는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You ought not to be noisy. 자, 선생님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should 대신에 ought to가 사용됐을 때 not을 들어가는 위치가 ought to do, ought not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should 말고 ought to를 썼을 때 ought to do, ought not to do. You ought not to be quiet. You ought not to be quiet. 됐습니까? 아, you ought not to be quiet가 아니지. You ought not to be noisy. 그래서 quiet란 대답 듣고 싶어.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이 문장 기준으로 해서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이 문장 기준으로 해서 quie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How should I be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How should I be in the library? 됐습니까? How should I be in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서 어떤 상태여야만 하는지 묻는 거죠. How should I be in the library? 그렇다면 응용하는지 보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how, 오, 그렇지. What should I be in the library?
What should I do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내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do in the library? 됐습니까? 무슨 씨가 궁금하대? 하다 씨가 궁금하대. 동사가 궁금하대. 그러면 What should I do? 하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도서관에서. What should I do in the library? You should be quiet. 넌 조용히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서관에서 떠들면 벌금 500만원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래? 아, 나 그럼 이제부터 도서관 가서 떠들어야지. 벌금도 안 내는데. 도서관에서 떠들면 벌금 내요. 오케이. 도서관에서 떠들면 뭐라 그래요? 이라고 불러. 여러분들은 조용하잖아. 됐습니까? 왜 도서관에서 떠들면 벌금 안 낼까요? 개념이 없어서. 당연한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must예요? should예요? should를 사용한 거죠. 야, 당연히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학 도서관 이제 시험 대비한다고 도서관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안 들어요? 어, 그렇죠. 여러분들 안 듣죠. 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서관에서 안 떠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왜? 아, 이거 뭐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렇잖아. 어? 궁금한 거 있어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 누가 막 여러분들 보고 조용하라 그러면? 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조용하니까요. 이런 말은 도서관에 본 적이 없어요. 자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무엇을? 어떤 책을? 어떤 책을? 아, 상상의 날에는요, 수업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어? 누가, 아이들은 무엇을? 책을. 더 많은 책을. 다 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아이들에게 충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읽는 게 더 좋겠다. Children should read. What? More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의 비교급이야? 지금은 매니의 비교급이야? 머치의 비교급이야? 매니. 그렇죠. 아주 준호가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죠. 모어는 매니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머치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매니의 비교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그렇죠? 저는 됐습니까? 오케이. Children should read more books. 오케이. 아, 근데 이것도 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had better라는 걸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had better도 뭐 할 때 쓸 수 있으나 얘도 충고할 때 쓸 수 있으나 절대로 손 윗사람에게 손 윗사람에게 사용 금지란 말이야. 왜요? 손 윗사람이 뭔지 몰라요? 어른 뭐 어른이나 알겠습니까? 좀 공손한 표현을 해야 되는 사이 이런 사이에는 헤드베러로 충고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자, 지금 뭐라고 했냐. You had better be quiet in the library. Children had better read more books. We had better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You had better be adventurous. 해도 비슷한 뜻이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헤드베르는 손 윗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충고냐 하면 어떤 느낌이다? 협박성, 협박성 충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걸? 이런 느낌의 충고다. 그래서 you had better 해볼까?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는 지하철 take the subway 지하철 타라고 충고하고 있죠. 근데 얘 뭔 소리냐?
너는 지하철 타는 게 더 나을 텐데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지하철 안 타면 너는 틀림없이 지각할 거다. 내 말 안 들은 거 틀림없이 후회할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고하겠죠. 뭐라고? You had better study harder. 이렇게 충고하겠죠. 그쵸? 무슨 뜻이야?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 더 낫겠다. 안 그러면 넌 틀림없이 후회할 거야. 라는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You had better study harder. 뭐 무섭긴 뭐 무서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불가능한 일이라서 뭐 두렵나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had better 뭐덩어리. 그렇죠. had better 조동사 덩어리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you had better to take the subwa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had better do 이고요.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표현은 had better not do입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뭐뭐 안 하는 편이 낫겠답니다.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나을 텐데 had better not do. 뭐뭐 하는 편이 더 나을 텐데 had better do. 자,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had better는 저랑 같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had better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had better의 뜻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do.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to do 하면 안 돼. Had better not to do 하면 안 돼.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춤을 진짜 못 추는 애인데 막 맨날 뭐 춤 배우러 간다고 막 그래. 뭐 난 이번에 댄스 동아리에 들 테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그렇죠? 그럼 걔한테 이렇게 충고하면 되겠죠? You had better not join the dancing club. 이러면 되겠죠. You had better not join the dancing club. 너는 dancing club에 had better not join. join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You are not good at dancing. 됐습니까? 제발 현실을 직시해. 오케이. 그 다음에 should에 not 넣으면 shouldn't 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He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그는 너무 많은 fast food를 먹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st food 많이 먹으면 경찰이 와서 이번에 fast food 너무 많이 드셔서 벌금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shouldn't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숙제. 오케이. 아이고, 보통 문법 두 개인데 문법 세 개래. 아이고. 오케이. 웬 하니까 이제 번호 숫자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숫자 몇 개까지 생각나야 돼? 세 개. 그래? 두 개. 세 개가 생각난다고? 두 개.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 갔다 왔나 봐요. 두 개는 생각나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다가 뭐라고 쓸까? 언제? 언제라고 쓰고 뒤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무슨 문 어순? 의문사. 의문사? 의문문에 어순이 와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he is가 있다면 is he로 바뀐 형태. he goes가 있다면 Does he go?로 되어 있는 형태. 그렇죠? He should go가 있다면 Should he go?로 바뀐 형태. She has to go가 있다면 Does she have to go?로 바뀐 형태가 와야지 when의 뜻이 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2번 뜻은 뭐뭐 할 때
이 뜻일 때는 뒤에 평서문 어순이죠. 평서문. 평서문이 뭘까? 낫도 들어있지 않고, 아, 낫이 들어있는 건 참 상관없고, 낫이 들어있건 말건 상관없고, 뭐 하지 않는 문장을 보고 평서문이라 한다. 묻지 않는 문장, 뭐 의문문이 아닌 어순을 보고 평서문이죠. He is라면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He is가 되어 있는 형태. She goes라면 She goes의 형태. 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묻는 방법하고 묻지 않는 방법 알아 몰라? 알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관계부사라는 거 배울 예정이에요. 뭐 이거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자, 접속사 when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조금 설명할 게 많은데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중딩들이 많이 틀리던 내용도 많고 너무 어려운걸? 그래서 벌써부터 겁먹고 이제 귀를 막고 있죠. 나는 도저히 못할 거다. 그쵸? 나는 도저히 접속사 외에는 또 남들과 경쟁해서 익히지 못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이죠. 아니요. 이 순간 열심히 해서 한번 정복해볼 생각은 절대로 안 들죠. 여러분 왜 이렇게 패배감이 쩌들어 있습니까? 성공해본 기억이 별로 없나봐요. 네? 성공해본 기억이 별로 없나봐요. 있어요. 오케이. 영화에서 성공해본 기억 없어. 오케이. 그들이 지상에 있다 나무를 베어낸다. 이 두 문장이죠. 그들이 지상에 있다. 그들이 나무를 베어낸다. 그들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베어냅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몇 문장이야 지금? 문장. 두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고 싶다.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은 세 글자가 생각나죠? 그쵸? 바로 뭐? 접속사. 그래서 when의 뜻이 2번 뜻일 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상에 있다는 뭐야? 그들이 지상에 있다는 뭐야? They are on the ground죠. 다짜 떼버리고 때로 바꾸고 싶어. 그럼 그들이 지상에 있다?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하면 마침표로 바뀌어? 쉼표로 바뀌어? 쉼표로 바뀌니까 두 문장이 한 문장 돼서 한 문장 만들면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라는 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베어낸다. 이거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됐습니까?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베어낸다. 이걸 선생님이 왜 쓰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베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나무를 베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베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네. 왜 쓰라 그랬을까? 왜 쓰라 그랬을까? 네.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라는 문법에서 주의해야 될 건 방금 얘기하고 있죠.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를 몇 번 등장시켜야만 한다고? 두 번 등장시키 옵션이죠. 선택사항이죠. 아니요? 필수죠, 필수.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생각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영어를 쓰는 놈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왜? 이 문법이 뭐니까? 접속사니까 뭐를 두 번 꼭 등장시켜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상하게 써놨어. 그들이가 훨씬 자연스럽고요. 무시. 외국 놈이 한 걸 써놨네 이거. 네가 피곤할 땐 자는 게 좋겠어. 여기다가 어디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네가 피곤할 땐 자는 게 좋겠어. 에다가 어디다가 삽입 표시하고 관로하고 뭐라고 쓰겠어요? 됐습니까? 네가 피곤할 때 네가 자는 게 더 좋겠다. 됐습니까? 피곤할 때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충고 표현이죠? 아닌가요? 어? 피곤할 때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피곤할 땐 자는 게 좋겠어.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2번 문법이 뭐였더라? 조동사 should. 달나라 가 계십니까? 아니요. 헤이. 그래서 그들이 땅 위에 있다는 they are on the ground죠. 근데 다짜 떼버리고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라는 표현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심표 they cut down trees. 됐습니까? 이게 없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안 쓰죠. 그렇죠. 여기 있던 녀석 그거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뭐 얘를 여기다가 안 써요 자꾸. 어? When they are on the ground cut down trees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생긴 건데? When they are on the ground, cut down trees. 이러면 왜 안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얘가 없어지면 뭔 얘기하는 게 돼버리냐?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나무를 잘라 내세요. 어.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나무를 잘라라! 이러고 있죠?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물어볼게. 명령문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문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명령문이 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이 전달되는 거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콩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는 거죠. 됐습니까? 접속사가 나오면 땅콩 두 개 그리는 건 뭐다?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사항이라고요.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됐습니까? It cut은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죠? 컷의 3단 변신. 그러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did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does는 안 들어있겠죠? 됐죠? 그럼 여기 do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어요? 뭐 보고 하는데? 그렇죠?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접속사 다 끝냈으니까 그렇죠? 내가 접속사 문법에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문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시제일치.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무슨 시제 표현이니까 현재 시제 표현이니까 여기에도 현재 시제. 그래서 여기 현재면 여기도 똑같이 현재로 맞춰줘야 되는 게 시제일치죠? 아니요. 그럼 뭐가 현재일치? 말이 되게 연결되는 거라 했습니다. 네. 그치?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 쳐다보고 이 속에 to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접속사 문법은 우리말하고 다른 점이 뭐다? 누가 다 두 번 꼭 써야 돼. 네. 누가 다 두 번 안 쓰니까 무슨 문제 버렸어? 명령문. 나무를 잘라라. 걔들 땅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있을 때 상대방 보고 나무를 잘라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주어가 없어지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네가 피곤할 때 네가 자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그렇죠? 여기다가 누가 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는 누가 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고 여기도 따질 수 있고 여기도 따질 수 있고 여기도 따질 수 있죠. 여기는 뭐? 비동사. 여기는 하다시 두. 여기는 비동사. 여기는 조동사 사용된 거. 이렇게 생긴 게 반드시 몇 번 등장해야 된다? 한 문장에 두 번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쉼표 안 쓰고 하고 싶어. 쉼표 안 쓰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쉼표 안 쓰고 하고 싶어. 안 쓰고? 어, 쉼표를 안 쓰... 지금은 쉼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쉼표 안 쓰고는 어떻게 하면 되지? 쉼표 안 쓰고는 어떻게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지? 그렇죠. 까먹을 때도 됐죠. 오케이. 이러면 되죠.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이러면 되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예? 쉼표 없잖아. 어디다 쉼표 해야 되는데? 어, 여기다 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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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쉼표하면 틀려요. 어. 이건 쉼표하면 틀립니다. 까먹을 때 됐네. 자, 그래서 그럼 그 얘기 하지 뭐. 여러분들이 까먹었는 거. 접속사가 사용되면 선생님이 자꾸 절절절절 거리죠. 절절절절 거리잖아. 절절절. 그렇죠? 그러면 얘 접속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를 무슨 무슨 절이라 그러고 뒤에를 무슨 무슨 절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를 불국사라 그랬고 여기를 그렇죠? 황룡사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랬어? 부사절. 어, 그래. 그 말도 맞고. 어, 그래.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이 맞아. 그래. 이니까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럼 여기는 저기는요. 여기가 메인이고 얘가 거기에 딸린 식구라고요. 여기가 왜 메인이죠? 여기가 왜 메인이고 얘는 왜 딸린 식구죠? 응? 저게 저 그 행동이니까. 행동이니까. 어, 땅 위에 있는 건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땅에 있는 건 행동이 아니고 잘라내는 건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절 종속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 이 새끼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다니? 내 따귀에 뭐 들어있는 거 같아. 응? 쉬운 버전으로 얘기해줄까? 쉬운 버전? 네. 어. 다짜 떨어진 게 누군데? 다짜 떨어져 나간 게 누군데? When they are on the ground. 다짜가 떨어졌고 마침표도 못, 정, 못 쓰네 그 부분은. 네. 어? 그러면 다짜 그대로 있는 건 뭔데? 주저. 애들이 잘라낸 다. 어? 그래서 얘가 주절이고 얘가 종속절이라고. 얘가 종속절인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해줄까? 아니요. 하지 말까요? 하세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네. 언제랑 이거 끊어읽기 문장 해볼까요?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식 땅콩은 누구야? 여기 뒤에 있는 주절. 여기죠. 그렇죠? 왜 얘가 정식 땅콩이야? 그들이 잘라낸 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뭔데? 다. 누가 다 찾잖아, 누가 다. 네. 누가 다 였는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뭐야? 그리고 왜 또 종속절이라고 하는지 알아? 부사절이니까, 뭐가 부사인데? When the... why? 그래서 이때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야? When do they cut down trees?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종속절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해도 되고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방금 얘기한 게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종속절이 끝난 부분에 반드시 뭐 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주절을 쓰든지 아니면 난 쉼표 꼴도 보기 싫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주절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사를 쓰고 종속절을 붙여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문장 When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해도 되고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해도 된다. When should I go to bed?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떤 멍청이들은 언제 자러 가야 돼? 피곤하면 자러 가면 되지 이 새끼야. 됐습니까? 피곤할 때 자러 됐습니까? 네. 의미와 형태 when은 1번 뜻이 아니고 2번 뜻일 때 뒤에 묻지 않는 어순으로 문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 다 누가 다 묻지 않으니까 누가 뭐뭐 한다는데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주절과 자 주절이라고 썼으면 부사절이라고 하면 안되고 주절과 종속절을 근데 그 종속절이 역할의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절을 연결해준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의미의 문법적 그 무게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자꾸 두 개의 절을 연결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처럼 생긴 게 두 개 있어야 된다. 땅콩처럼 생긴 게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돼서 내가 그래서 자꾸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상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익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들이 땅에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이 나무를 베어낸다. 네가 피곤할 때 네가 자러 가야만 한다. 자꾸 한국 사람들은 안 쓰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얘가 땅콩 두 개를 등장시키는 게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쓸데없이 길게 해놨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의문사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는 주절의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내가 아까 전에 위치 바꾸는 거 그 설명이야. 앞에 올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앞에 올 때는 부사절 끝났으면 부사절 끝났고 이제부터 주절 시작될 겁니다 라는 사인으로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된다. 이 쉼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근데 주절이 먼저 나왔을 때는 쉼표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When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해도 되고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린이였을 때 When I was a child 나는 배웠었다. I learned what? To ride a horse 됐습니까? learn은 누구처럼? learn은 그 고우처럼 아 고우투 스쿨이군요. 그렇죠? 네. 여기에 명사죠. 그렇죠? 아 예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무슨 어? 목적으로서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얘가 왜 목적어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did you learn when you were a child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뭐 배웠는데 어릴 때 want to do 하듯이 learn to do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when I was a child 이래서 그러면 when I was a child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did you learn to ride a horse 라고 물어보면 되죠. 방금 내가 뭘 한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en did you learn to ride a horse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의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왜 불러요? 누가 얘를 왜 야 준호야 준호야 영어 잘하는 준호야 얘를 왜 절이라고 불러야 돼? 친구가 물어봤어. 그래서 그럼 뭐라 그럴래? 땅콩 그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왜 절이야? 누가다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를 바꾸면 I learned to ride a horse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슬픔을 느낄 때 그녀는 보통 웃긴 영화를 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녀가 슬픔을 느낄 때 When she feels sad 그녀는 보통 웃긴 영화를 봅니다. She usually watches a funny movies 접속사 시작과 끝에서 신경 써야 될 문법이 뭐라고요? 절 시작과 끝까지 시제의 시 여기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시제의 시 여기에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동사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됐냐? When I was a child, I learned to ride a horse. 써 있으면 하 미쳤네 할 준비 됐죠. 그렇죠? 그렇잖아, 맞지? 어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죠 미쳤죠. 왜? 응? 안 돼. 어. 오케이. 그래서 어린이였던 건 언젠데? 과거인데 배운 건 언제야? 현재 시제 현재가 돼. 어? 이러면 현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써있으면 사기친다라는 거 그렇죠. 잡아낼 준비 됐죠? 사기꾼 잡아낼 준비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비교 when 뒤에 무슨 어순이 돼있으면 의문문의 어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 다르죠. He is he. She goes. Does she go? She can swim. Can she swim?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 when은 몇 번 뜻이다? 1번 뜻이다.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인다? Is it이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when의 뜻은 너의 생일일 때란 뜻이죠. 아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미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지금부터 2번에 설명되어 있는 거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인데요. 자, 글로 써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거를 말로 정식 양복 입고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양복 입고 설명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 아유 양복 입고 설명 이렇게 놨어. 자 양복 입고 설명한 거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다시 이제 체육복 추리닝 갈아입고 설명해 드릴게요. 뭐 생각나죠? 이거 보면 그렇죠? 뭐 외웠는 거 써먹어야 써먹을 기회가 생긴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데 다짜 떼고 떼로 바꿔갖고 한 문장 만들게. 됐습니까? 그럼 한글로 먼저 해주세요. 아니 우리말로 해달라니까. 됐습니까? 내일 화창할 때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짜 떼고 떼 넣어갖고 한 문장 만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내일 화창할 것이다.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녀석 시작하면 되겠죠? 네.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예, it will be sunny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을 두 문장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시샷기.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졸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그렇죠? 그 애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집어치우시고요. 예. 이걸 보고 아, 졸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라고 합니다.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en will you go on a picnic? 물어보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밑줄 건 이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을 쓰면 안 되고요.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고요. 이렇게 생긴 애 만나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면서 따귀를 날려줘라. 왜? 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위를 써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대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이렇게 써있으면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선생님 얘하고 서로 안 어울려요 막 이러겠죠? 그쵸? 왜 안 어울린대? It is sunny. 생긴 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마치 언제 화창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화창하다. 근데 여기에 철포덕 뭐가 붙어 있어? Tomorrow.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이걸로 고쳐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지금. 어? 자, 그래서 언제 나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좀 이따가. 선생님 지금부터 쓰는 문장 맞는 문장이거든요? 맞는 문장인데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문장인데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응? 응? When will you go to the market? 자, 이거를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그렇죠. 이거 보고 이거 틀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아, 나 공부 좀 했어. 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대. 아, 그럼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쳐야 된대. 아니라고 이 자식아.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어. 이건 당연히 이거지. 음? 자, 이걸 보고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잘못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when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will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었나 봐. 어? 나는 when 뒤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어? when 뒤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 속에는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을 쓰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when이랑 will이 같이 못 쓴다고 얘기한 적 없다. When will you go to the market은 무슨 뜻이야? 너는 언제 시장 갈 거냐고 묻고 있잖아. 네. 상대방이 언제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미래에 할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자, 이 when은 1번이야 2번이야? When will you go to the market 할 때 when은? 1번. 1번이죠. When it is sunny tomorrow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라고요. 게다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en will you go to the when will you go on a picnic 할 테니까 나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뭘 쓰지 말라고? will 쓰지 말라 그랬지. 나는 when 뒤에 will 못 온다고 가르쳐준 적 없다. 네. 어? 네. 자, 그러면 이걸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 걸 알아야 되겠네. 어?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되든 말든 버르장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거를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이란 말을 뭐로 바꾸면 언제 라는 끊어읽기 했을 때 읽기 시 언제라는 질문의 답이 되는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마라? will
쓰면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해봤더니 이거 언제네, 언제. 유 워시 유어 핸드 유 슈드 해브 디너. 또 써보자. 오케이. 한글로 이 두 문장 하나로 만들어줘. 손 씻는다, 저녁 먹는다. 손 씻는다 하나 다짜 떼버리고 뭐 말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저녁 식사를 참고로 떼는 아닙니다. 다짜 떼버리고 떼 넣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넣을 거야. 손을 씻은 다음. 그렇지. 오, 한글 잘하네. 그렇지. 네가 손 씻은 후에 너는 저녁 식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아이고야. 좀 축소해야 되겠다. 네가 저녁 손 씻은 이후에 너는 저녁 식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래서 영어로 When should I have dinner? 줘.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된다고요. 왜? 왜 이 속에 버르장머리가 있고 없고를 왜 따지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will이 있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라고요. 그는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를 일단 영어로 해보자. 그는 도착할 것이다. 9시에 he will call 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글 가지고 이거 다짜 하나 떼버리고 이번엔 떼로 만들어서 한 문장 만들어주세요. 채빈 다짜 떼버리고 떼를 떼를 넣어서 한 문장 만들어주세요. 그가 9시에 구미 내가 뭐 영어로 하라 그랬습니까? 그가 9시에 도착할 때 그는 나에게 전화할 것이다 하면 되겠죠? 일단 컨트롤 V 한 다음에 어떻게 뜯어 고치면 되죠? 이제 When he will get to Gumi at 9, he will call me. 이렇게 하면 어떤 문장이 됐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됐죠. 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덩어리니까 When will he call you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네. 선생님 방금 뭐 했는데? S. 왜 그래야 되는데? 더즈.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he 뒤에 get이 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지 현재 시제가 됩니까? 네. he gets가 돼야 되겠죠. 네. 이해 됐나? 네. 진짜로?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졸고 있고. 모르겠다.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오케이. 내가 그 영화를 만났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네. 그렇죠. 이거 없어져야 되죠. 보레나무리 없죠. 왜요? 아까 전에 뭐 위에 있으면 보리작물이 없다며. 쟤는 그 웬에 대한 물음에 알지. 그렇죠. 아주 대답이 좋습니다. 웬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보리작물이가 있니 없니 따지는 건 뭐? 이 안에 한정되는 거야. 내가 무슨 시제 영화 배우를 만날 거래? 미래 시제 만날 거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위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나는 사진 찍는 거 언제 할 행동이야? 미래. 미래에 할 행동이죠. 이거 무슨 절이야? 주절이죠. 네. 너 자신 있단 말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이제 앞에 있는 위를 없애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 이 문장 똑같은 표현 문장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I will take a photo with a movie star when I meet the movie star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버르장머리 따지라고.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시간에 부사절이라는데 그 부분은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대요. 네. 됐습니까? 네.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맞춰줘요? 네. 진짜 됐어? 저 죽어요. 알겠습니다. 아, 약간. 어, 잠깐. 아. 우리는 존나 싫어. 집에 가서 한 개만 먹고 오고 싶다. 헤헤.